안녕하세요. 이차시입니다. 이차시 생물과 환경이에요. 생물과 환경 우리 이차시를 지금 보고 있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 두 분이 뛰어다니면서 빙고놀이판을 하는 말도 안 되는 걸잘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근데 그 생물인 거랑 생물이 아닌 거를 지난 시간에 봤는데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생물인 것과 아니 산 것과 죽은 거. 산 거, 죽은 거. 그럼 뭐라고 불러? 생물이 아닌 거는 그냥 죽은 거라고 부르면 되나? 아, 죽은 거. 생물이, 살아있지 않은 건 그냥 죽은 거라고 부르면 되나? 그냥 볼게요. 우리 주변에는 동물과 식물처럼 살아있는 것도 있고, 햇빛, 공기, 물처럼 살아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암튼 우리가 생명을 느낄 순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는 것을, 디디딘, 생물 요소라고 하고요. 난좀 예쁘게 그리고 싶었는데. 생물 요소라고 하고 살아있지 않는 생물을 비생물 요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정도. 어떤 장소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겠죠? 생태계라고 합니다. 생태계는 영어로 에코시스템이라고 해요. 뭐 에코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연못과 숲 생태계의 구성 요소를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26쪽과 27쪽에 있는 그림을 관찰하고 생태계의 구성 요소를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한번 분류해 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보면은 뭐 공기가 있고요. 소금쟁이, 수련, 붕어, 검정말, 세균, 연꽃, 부들, 개구리, 물. 근데 약간 느낌이 있죠? 여기 동그라미 쳐서 나타낸 거는 약간 느낌이 있죠, 그렇죠? 동그라미 쳐서 나타낸 거는 느낌이 있는데 넘어가서 보면 햇빛, 온도 이런 친구는 아마 비생물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곰팡이 친한 친구죠. 여우, 흑, 뱀, 버섯, 토끼, 쑥부쟁이. 여러분 쑥부쟁이 뭔지 알아요? 선생님 잘 모르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거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볼게요. 부들 뭐야? 부들, 부들부들 떠는 건가? 자, 일단은 오, 얘 부들 이렇게 생겼네요, 그렇죠? 오, 이쁘게 생겼다, 부들. 부들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또뭘잘 몰라라고 검정말 한번 찾아볼까? 검정말? 검정말 한번 볼게요. 검정말, 검정말 말을 검정검정 미안합니다. 검정말은 아, 이렇게 생겼는데, 뭐 봐도 잘 모르겠어. 약간 뭐, 이미지를 보면, 아, 대충, 이렇게 생긴 친구가 검정말이구나. 아, 누가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그려놨어? 검정말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뭐, 나머진 알죠? 소금쟁이도 알것 같고. 그 다음에 햇빛, 곰팡이, 흙, 뱀, 쑥, 우리 쑥부쟁이 한번 볼까? 쑥부쟁이? 쑥부쟁이? 쑥대머리도 아니고 쑥부쟁이 뭐야? 쑥부쟁이. 자, 쑥부쟁이 검색. 풀이래요, 풀. 풀이고, 오, 이렇게 생겼어. 약간 길 가다가 본것 같지 않아요? 이런 거, 꽃 같은 거본것 같은데. 오, 약간 쑥부쟁이. 약간 길 가다가 본것 같기도 하고, 되게 자세하게 해놨네. 이런 게 쑥부쟁이라고 하네요. 쑥부쟁이. 뭐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특히 아예 참새도 있네. 참새. 힘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구에는 다양한 생태계가 있어요. 연못과 같이 작은 생태계에도 아 영목과 같이 규모가 작은 생태계도 있고 숲 바다와 같이 큰 규모의 생태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화단, 연못, 숲 바다 외에는 어떤 뭐 생태계가 있을까? 이따 실험 관찰에서 계속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실험 관찰을 불러올게요. 실험 관찰. 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우. 이거 선생님이 필기를 하면 약간 타자 소리가 들려요. 죄송합니다. 과학책 26쪽, 27쪽에 있는 그림에서 생태계의 구성 요소를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분류해서 써보라고 했어요.
아까 생물 요소, 비생물 요소 대충 말씀드렸죠. 비생물 요소부터 먼저 고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비생물 요소는 어떤 게 있었어요? 뭐 공기 있었고,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키보드를 안 켰어. 자, 공기가 있었고 또 물이 있었고요. 온도가 있었고요. 햇빛이 있었고요. 또 흙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생물 요소라고 합니다. 생물 요소는 많이 있었죠. 뭐 소금쟁이, 또 뭐 있었어요? 붕어, 검정말, 또 수련, 세균, 반가워 세균, 연꽃, 개구리, 부들부들, 그리고 토끼, 여우, 반가운 곰팡이 친구, 또 누가 있었어요? 뱀, 낼름낼름, 버섯, 그리고 참새, 쑥부쟁이, 이런 것들이 생물 요소로 있었죠.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그런 뭐랄까 균류 같은 애들도 다 생물 요소예요. 원생 생물 이런 친구도 다 생물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단, 연못, 숲, 바다 외에 또 어떤 종류의 생태계가 있을까? 뭐 되게 많죠. 뭐 사막 생태계, 또 어떤 게 있을까? 사막 생태계도 있고,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사막 생태계, 또 뭐 호수 생태계, 뭐 되게 많아요. 다 생태계지 뭐. 호수 생태계, 뭐 강 생태계, 또 뭐 있을까? 뭐 갯벌 생태계, 뭐 등 되게 많이 있겠죠. 그쵸? 이런 거 다 생태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변에 한 가지 생태계를 골라서 그곳의 구성 요소를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구분을 해볼까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지금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해보면 뭐 공원 같은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공원, 동네 공원에서 볼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뭐 사람, 그쵸? 사람 있고, 뭐 고양이, 개, 뭐 길가에 민들레 이런 거 있을 수 있게, 뭐 개미, 벌 뭐 이런 거 생물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비생물 요소는 다 똑같아요. 그쵸? 공기, 물, 뭐 온도, 햇빛, 흙, 돌 이런 것들은 항상 어디서나 볼 수 있으니까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맞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같이 한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생물 요소, 비생물 요소, 생태계가 있고, 생물 요소는 뭐 살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비생물 요소는 그렇지 않은 것, 그리고 영향을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런 공간을 생태계라고 한다. 이 정도만 오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반 친구들은 저기 뭐야 실험 관찰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